본게임 이거 진짜 이거 쉽지 않은데 2주나 저희가 북한 미사일 가지고 달라야 되는 겁니까? 네, 글쎄 말입니다. 네. 이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 개발하고 또 러시아의 수출까지 해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네,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10년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북한 거죠, 북한 거. 예, 그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아, 러시아 거니까. 예. 저희가 이걸 왜 보여드리겠습니까? 러시아 거로 끝나지 않으니까 저희가 네. 이게 두 개로 삼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북한. 유군이. 예, 외병 숙대 모습이고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기습 침공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덧 뭐 개전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황이 뭐 썩 좋지 않은 게 뭐 작년에 대반격 작전에 일단 실패를 했는데 그리고 러시아의 반격이 또 요즘 뭐 그 엄청 뭐 거세게 타오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북한의 미사일이 또 큰 변수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은 계속 제기가 됐는데 이른바 빼박 침공이 나왔죠. 이거는 러시아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우리는 보면 알잖아요. 예. 한글이 보이잖아요. 이게 방 아니 방자 써요. 이게 방. 예. 예. 방 다시 122. 예. 딱 보이죠 선명하게. 그렇죠. 예. 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유익한 다연장 로켓탄들인데요. 북한에서 다연장 로켓을 방사포로 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나온 방이고. 122는 122mm 구경 방사포를 의미하는 건데 여기 나가서 대량 살상무 영어로 WMD라고 그러죠. WMD로 분류가 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러시아에 수출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으면서 국제사회에 우려를 지금 낳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만 3년이 되는 겁니다. 아, 이제 만 3년까지 예, 가겠군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만 3년이 되는 건데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대가 다시 이맘때 어떻게 되느냐? 진흙탕으로 변하는 이거 라스푸티차라고 그러죠. 이 엄청난 진흙탕으로 변해서 이 각종 장비들, 무기들이 이동이 어려워지는 이러한 시기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 효과적인 타격 수단은 결국 미사일. 그렇죠. 또는 뭐 드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규모 군사 이동 없이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무기 미사일이 더욱 중요해지는 때입니다. 예. 그리고 북한의 뭐 첨단 단거리 탄도 미사일 넘겼다고 하는 거 그거 뭐 어떤 미사일 넘긴 거랍니까? 우크라이나가 지난 1월 6일에 예. 나오고 있네요. 동부의 하르키우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를 공개를 했는데요. 위에가 잔해죠, 두 개가. 예. 예. 이게 이제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가 되는 북한의 신형 탄도 미사일. KN-23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KN-23은 러시아가 개발하는 이스칸데르를 본따서 만든 미사일인데 그래서 이제 북한산 이스칸데르로 불리고요. 그래서 미사일 체계도 상당히 비슷할 수밖에 없고 또 유사한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조금만 교육을 해도 네. 단기간에 작동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그런 기술적 의미를 갖는 거죠. 보시면 이제 굉장히 유사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이게 뭐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가성비는 뭐 러시아 입장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러시아 무기인데 왜 그럼 북한에서 수입하냐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 장기화되는 가운데 자국 내 생산하는 것보다 북한 미사를 가져오는 게 인건비와 재료비 면에서 더 싸다라는 게 이제 확실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이제 북한이 미사일 한 대를 만드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계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 북한은 뭐 인력, 부품, 원자재 같은 것들을 그냥 국가가 다 무상으로 갖다 쓰거든요.
뭐 러시아만 해도 내부에서 이게 오고 가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 정부에 판다든가 뭐 이런. 그래요. 국영 기업이면 넘긴다든가 하면 무슨 뭐 거래 내역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은 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무기가 모두 실비죠, 실비. 굉장히 저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이게 네. 가성비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모든 게 다 국가고라 뭐 그런 개념이 있어 그런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뭐 어떤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성비는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러시아나 북한이나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일단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스칸다르하고 뭐 북한판 뭐 어떤 KN-23 이건 어떻게 딱 보면 구별이 좀 되긴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네. 있는데 우선 KN-23하고 이스칸다르 비교해 보면 KN-23이 이스칸다르보다 좀 큽니다. 직경이 더 이제 크고요. 네. 그다음 내부 배선 기술이나 제조 방식 등이 러시아보다 좀 구형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미사일 뒷부분에 하단부에 그 제트 날개 조종기, 영어로 제트 베인 액추에이터라고 그러는데 이 구조가 이스칸다르 같은 경우는 이 베인 부분에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KN-23 같은 경우는 좀 뭉툭한. 그죠. 무슨 뭉치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이 전문가가 보기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러시아가 사용한 미사일 잔해 중에 나온 건데요.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면 부품의 숫자가 각인이 됩니다. 네. 넘버링이라고 그러죠. 아래 숫자는 보이지만 위에 네. 이렇게 좀 지워지고 이런 부분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의 경우는 이 부품에 심지어 이 미사일 부품을 만든 공장 근로자 이름까지 새겨진다고 그래요. 책임 추궁을 제대로 하려고 확실하게. 그러나요, 진짜? 예. 야, 너 네 이름 써 있잖아. 네. 확실하게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 네. 이제 일종의 꼼짝 말하죠. 그러게요. 네. 그런데 여기 북한 거에는 이제 그런 제작자 이름 정보까지는 없고요. 또 숫자가 새겨지는데 숫자도 선명하지 않은 이제 그런 형태고 북한이 자기들이 만든 거라는 걸 누출되는 꺼려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걸 추정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로켓 모터 상단에 볼트 숫자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KN-23의 경우는 20개의 볼트가 원을 따라서 균등하게 배치가 됩니다. 이스칸더레에는 18개의 볼트가 3개씩, 3개가 한 묶음씩 6세트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칸더레의 경우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잔해를 보면 북한에서 공개된 드러난 모습과 일치한다. 이것이, 이런 것들이 결국 러시아가 북한에서 이 KN-23을 도입을 수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제 증거들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KN-24 지금 여기 하여튼 뭐 폭발한 모습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거 위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KN-23은 2018년 2월 북한군 열병식 때 공개된 이후로 2019년 5월에 첫 실험 발사가 진행이 됐고요. 현재는 실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길이는 7.2m, 지름이 95cm, 총 발사 중량 3.45톤, 탄두 중량 500kg, 사거리는 500에서 600km 정도에 이르고요. 예. 두 개의 발사관을 탑재한 무한궤도형이나 아니면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에서 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고체 연료를 이용하고요. 따라서 즉시 발사가 되기 때문에 기습 공격에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스칸다르를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기능을 많이 갖춘 걸로 평가가 되는데 KN-23의 원조인 이스칸데르 M의 실사격 훈련 영상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동식 발사대에서 뚜껑이 열리면서 오 엄청 크네요. 이렇게 언뜻 봐도 오. 또 하강 단계에서 이제 활강을 하면서 수직 상승 등을 하다가 최종 단계에서는 8-90도 가까운 이제 진입 각도로 목표물을 향해서 마하 6의 속도로 낙하를 합니다. 또 유도 장치를 달고 있어서 정확도도 굉장히 높고요. 이전에 우리에게 익숙했던 북한 하면 스커드 미사일, 그쵸? 노동 미사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미 양국의 지하 지휘 벙커를 정확히 타격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이스칸다르나 KN-23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죠. 네. 우라전쟁에 빠른 이거 종전을 정말 많은 그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데 솔직히 러시아가 공세 막 엄청나게 강화하는 거에 북한 역할 크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뿐 아니고 국제사회에 있어서 참 우려되는 이제 부분인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황을 보면 사실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한 몸에 모으다가 작년 10월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관심도가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그 이후에 더 불리하게 돌아가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불안감이, 러시아에서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많이 지원을 했는데 3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뭐 유럽 각국은 각국대로 이제 국내에 어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이제 좀 강해지면서 각국 수뇌부들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작년 12월 초에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600억 달러 규모의 군사 패키지 통과를 막아선 적도 있고요. 헝가리가 이후에 5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71조 원의 그 자정 지원 패키지를 제지를 하고 나서는 등 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대외 원조가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하루에 포탄이 3만에서 5만 발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상당한 탄약 부족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이제 외신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러시아는 이제 북한에서 그동안 이 러시아로 넘어간 컨테이너가 5천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152mm, 걔들 152mm 있으니까 포탄을 네. 기준으로 하면 최소 150만 발 이상, 뭐 200만 발 정도 된다는 평가도 있는데, 100만 발 이상의 그 포탄 지원을 받았고, 오늘 주제인 단거리 미사일까지 이제 수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덕에 이제 러시아는 상당히 우크라이나보다는 여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전황은 이제 녹화 시점 기준으로 해서 도네츠크, 루한스크, 그리고 자포리자, 헤르손 네 개 주의 일부를 러시아가 이제 장악한 상태라고 하고, 전쟁연구소 ISW라고 있는데 여기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2026년까지 기존 점령지에 더해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추가로 장악할 계획을 세웠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26년이면 벌써 지금부터 2년 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대로 된다면 전쟁이 무려 몇 년, 5년을 끌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러시아랑 북한이 이렇게 밀접하게 지내는 거, 작년 9월인가 김정은 위원장이 막 러시아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무슨 뭐 답내, 뭐 그동안 협업에 대한 뭐 그런 뭐 보상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겠죠. 예. 포탄만 준 게 아니고 러시아에다가 포체와 포탄의 조립식 생산 설비도 지원을 했거든요. 북한이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참 격세지감입니다. 예. 러시아에다 받은 게 아니라 북한이 러시아에 그런 시스템을 넘겼어요. 네, 그 조립식 공장을 아예 줬는데 네.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포체나 포탄의 생산 공정을 부분별로 잘게 쪼개가지고 각 부분을 쉽게 해체 조립할 수 있는 조립식 군수 공장입니다. 유사시에 이제 군수 공장이 타격을 받아도 다른 지역에 이제 필요한 군수 공장을 빠르게 전개를 해서 생산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죠. 네. 러시아도 사실 그런 시설 다 있을 텐데 급하긴 급한가 봐요. 네. 네, 뭐 언론 보도를 보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소모하는 폭탄이 하루에 3만에서 5만 발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3만 5만 발이죠. 하루에 엄청난 양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거든요. 3만 발로만 봐도 한 달에 100만 발이 필요한 건데 이거를 뭐 1년으로 보면 뭐 1200만 발이 되지 않습니까? 와. 그러니까 북한에서 100만 발, 150만 발 받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뭐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러시아 군수공장, 기존의 공장들이 풀가동을 해도 전장에서 요구하는 이 각각의 종류와 구경에 이런 포체, 포탄 등을 충분히 생산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관점인 거고요. 사실 이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조차도 당장에 152mm 포탄을 매달 100만 발 생산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유럽연합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와중에 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유럽 입장에서는 또 우크라이나로 향하던 포탄이 이스라엘로 가는 이런 상황도 있는 거고요. 북한은 어떠냐? 이 조립식 공장의 경우에는 나진항을 출발해서 3개월이면 현지 생산이 가능하다. 뭔가 빠르게 하는 거는 저 북쪽이나 남쪽이나 좀 민족성인 건지
저기 그쪽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쪽도 이게 방향이라 이게 예. 그쪽도 나는 로켓 배송 이렇게 가긴 가는 건가 보죠. 그럼 뭐 관점이 조금 비슷한 게 있어요. 3개월 만에 끝낸다 그러면. 네, 그 이게 뭐냐면은 지난 7월에 지원된 설비에서 이미 생산이 되고 있을 것이다라는 네. 의미가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옛날 지각한다고 하는 그 푸틴 대통령이 뭐 제 시간에 딱 가가지고 아 먼저 갔다 하는 얘기도 있었으니까 네. 먼저 도착했던 예,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뭐 정말 신형이죠. 이 KN23까지 제공한 것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뭐 실존적 위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KN23은 철저하게 우리 남한을 겨냥한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이제 원래 KN23 러시아 이스칸다르가 수출용은 사거리가 500km 미만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러시아에 쓴 건 한 600km 됐고요. 근데 북한에서 시험 발사한 거는 최대 얼마가 나갔냐? 800km를 날라갔어요. 와. 그러니까 사실은 600km만 돼도 우리 이제 남한 전역 커버하는데 그쵸? 800km 나간다는 것은 주일 미군 기지 일부까지도 커버할 목적으로 이제 개발한 이제 그런 거고요. 이제 우크라이전에서 러시아가 KN23을 썼는데 그 자포리자를 향해서 발사를 한 적이 있답니다. 근데 이게 발사 지점에서 자포리자 거리까지 거리가 460km. 자포리자는 아시다시피 원전이 있는 대로 유명한 도시죠. 근데 이제 원산을 기점으로 보면 460km면 딱 부산까지 이르는 거리예요. 부산이 이제 유사시에 미 중원전력 그 선박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에 김해공항 있지 않습니까? 거기 또 이제 하늘로 미 중원전력이 많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산항이나 김해공항이나 이런 것들을 예, 사실은 타격하는 유력한 수단이 바로 이제 KN23 미사일이라는 건데 예, 일종의 이제 북한에 갖다 대면 이제 그런 모의 공격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뭐 분석도 있었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특히 포탄뿐 아니라 이 미사일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하는 것은 일거양득 우리 흔히 꼭 먹고 알 먹기 효과였죠. 일단 어떤 형태든 보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실전 경험, 실전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예. 실전 테스트는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실전을 치르다 보면 사실은 예상치 못했던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서 무기 체계가 이제 업그레이드되는 이제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하고 편견 홍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이러한 KN23 외에도 KN24라든지 KN25라든지 아니면 북한판 KTGM으로 불리는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나 그 항공기를 통해서 운반이 됐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종류의 미사일이라는 창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에 맞서서 우리는 미사일 방어 체계, 소위 MD라는 체계로 방패를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방패에 쓰이는 최첨단 기술들의 원조가 대자연에 있다고 합니다. 본방 대사에서 어떤 얘기일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박쥐와 뱀, 나방, 전복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다양한 최첨단 무기들의 영감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대체 어떤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낸 걸까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처음 등장한 전차는 기동성과 화력 그리고 방어력을 앞세워 공격과 방어작전 모두에 활용되며 현재까지도 지상전의 왕자라 불리고 있는데요. 이런 전차의 막강한 방어력의 바탕이 된 것이 바로 전복, 정확히는 전복의 껍데기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면 전차 개발 당시 연구진은 적의 총알은 물론 포탄까지 견딜 수 있는 단단한 장갑을 만들어내려 다양한 소재를 테스트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5톤 트럭으로 깔고 뭉개 강도를 실험하는 테스트도 있었는데요. 해당 테스트 중 다른 어패류 껍데기들은 무참히 박살난 반면 전복 껍데기는 흠집도 나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이에 흥미를 느낀 연구진은 전복 껍데기를 조사하죠. 그러자 아주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전복 껍데기의 구성 성분이 조금만 힘줘도 쉽게 부서지는 분필과 같은 탄산 칼슘이었던 것이죠. 뭐야, 테스트 잘못한 거 아니야? 싶겠지만
전복 껍데기의 비정상적인 강도의 비밀은 구조에 있습니다. 전복 껍데기의 가장 바깥층은 세로로, 안층은 가로로 촘촘히 배열된 흡사 벽돌집 같은 구조인데요. 전복 껍데기의 충격에 가해지면 먼저 세로 구조의 바깥층이 거의 일직선으로 균열되며 충격을 막아냅니다. 이후 더 강한 충격에 가해져 가로 구조의 안층까지 도달하면 안층은 지그재그 형태로 균열하는데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균열하게 되면 외부의 힘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후 전복 껍데기의 비밀을 알아낸 연구진들은 웬만한 공격에도 끄떡없는 전차의 장갑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는 것을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박쥐와 뱀, 그리고 나방이 어떤 최첨단 무기의 모태가 됐을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먼저 뱀은 은밀하고 민첩한 움직임으로 먹잇감을 사냥하는 모습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뱀은 인간의 15%에 해당하는 시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뱀은 먹이를 바로 앞에 두고도 더듬거려야 하는 게 정상인데요. 뱀은 대체 어떻게 먹이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공격하는 걸까요? 사실 뱀에게는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수천 개의 열 수용체를 가진 골레이 세포인데요. 이 골레이 세포 덕분에 뱀은 눈이 안 좋아도 물체의 적외선, 즉 열을 감지합니다. 적외선 하니까 뱀이 어떤 무기인지 바로 감이 오시죠? 네, 적외선 감지 센서로 열을 추적하는 열추적 미사일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AIM-9 공대공 미사일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미사일의 별칭은 사이드와인더, 즉 사막 방울뱀입니다. 뱀 중에서도 방울뱀은 적외선을 감지하는 능력이 출중한데요. 무려 0.03초 이내에 물체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AIM-9 공대공 미사일의 별칭만 봐도 뱀의 적외선 감지 능력을 무기에 적용시켰다는 걸 알 수 있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동굴에 사는 박쥐는 초음파를 발사한 뒤 그 반향을 듣고 앞에 있는 물체를 인식하는데요. 이 박쥐의 레이더는 무척 고감도여서 0.5초 만에 2m 거리에 있는 1cm 정도의 작은 물체까지도 정확하게 가려냅니다. 오늘날 레이더와 소나가 박쥐의 초음파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 같은 기능을 하지만 그 식별력은 박쥐가 가진 능력의 1% 정도에 불과하죠. 하지만 현대과학으로도 따라잡기 벅찬 박쥐의 정밀한 식별 능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생물이 있는데요. 바로 나방입니다. 아주 오래전 나방은 천적인 새를 피해 야심한 밤에 활동하도록 진화했는데요. 그러나 캄캄한 어둠 속에서 초음파로 먹잇감을 찾아내는 박쥐가 등장합니다. 나방에게 박쥐는 그야말로 저항 불가한 상대였죠. 이에 나방은 생존을 위해 진화를 거치는데요. 바로 박쥐의 초음파를 조기에 감지한 후 똑같이 초음파를 생성해 방해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현대 군대에서 사용하는 레이더 교란 장치인 재민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첨단 기능을 모든 나방이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나방 중 절반 가까이는 박쥐의 초음파를 들 수 있는 귀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귀가 없는 나방들은 이대로 도태되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 바로 나노 수준의 무수히 많은 솜털을 몸에 두르는 것이었죠. 나방의 온몸에 나 있는 빽빽한 솜털들은 박쥐의 초음파를 최대 85%까지 흡수하는데요. 이는 현대 군대에서 전자기파를 흡수하는 스텔스 기술과 완벽히 동일한 원리랍니다. 전복 껍데기와 전차 장갑, 뱀의 적외선 탐지 능력과 열추적 미사일, 박쥐의 초음파와 레이더 그리고 소나, 나방의 생존을 위한 진화와 재민과 스텔스 기능. 자연의 지혜,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자연의 비밀이 무궁무진하다는 건데요. 앞으로 또 우리 인간은 자연에서 어떤 영감을 얻어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정말 자연은 위대하긴 합니다. 이게 좀 예, 그렇게 쓰이려고 네. 그 만드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우리도 이렇게 뭐 생체 모방 무기 뭐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있습니까?
우리가 저 대학교에 특화연구소라는 걸 만듭니다. 네. 국방과학연구소하고 이제 협력해서 근데 그중에 일모 대학에 이제 생체 모방 로봇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센터가 있는데 그래요? 거기서 개발한 거 중에는 몇 년 전에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소금쟁이 로봇이 있어요. 물에 떠 있는 소금쟁이요? 네, 소금쟁이. 네. 이게 이 점프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몇 배로 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점프 능력을 가진 이런 로봇을 개발한 것도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2019년 5월에 생체 모방 로봇 기술 로드맵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033년까지 뛰어오르거나 아니면 벽을 타고 오르는 5cm 크기의 생체 모방 로봇 등을 이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생체 모방 로봇들을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진짜 미래에는 거죠. 팔이 보기도 전부다 이게 진짜 팔인지 진짜 목인지 걱정이 될 때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데요. 근데 최근 그 북한이 잇따른 미사일 발사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 쪽을 그 목표라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용하기 위함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예, 이게 이제 베이징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베이징이요? 그런데 그럴싸한데요? 네, 뭐 나름 뭐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네. 네, 다시 말하자면 그 북한이 러시아를 대신해서 다양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북한 미사일들이 이제 그 실전에서 지금 네. 시험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과는 약간 다르게 러시아를 대신해서 북한이 네. 북한 땅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주고 있다라는 성공하면 쓴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네. 그러는 이유는 일단 한반도에 미국의 최고 방어 시스템이 좀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휴전선 일대부터 뭐 전국의 미군 기지 그리고 군사 요지까지 최첨단 레이더 시설하고 그리고 뭐 사드, 정찰위성 이런 것들이 다 최고 수준에 이르도록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한반도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 그 역량을 좀 가늠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아 물론 이제 우리 한미가 보유한 미사일 방어 체계가 네. 충분히 커버 가능하겠죠. 케인23 같은 경우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개발한 단거리 미사일 중 최초의 변칙 기동이 가능하다, 뭐 회피 기동이 가능하다 해서 이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미사일인데 우리 탄도 미사일이 보통 이제 포물선형 궤도를 그리면서 이렇게 비행하지 않습니까? K-23 같은 경우는 높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낮게 올라갔다가 막판에 위쪽으로 향해서 솟아오릅니다. 솟구쳐 올라요. 그랬다 이렇게 떨어져요. 이 궤도가 이제 바뀌는 거죠. 정상적인 궤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궤도 예측이 어렵다. 한계도 있어요. 뭐냐면 이게 탄도가 추진력이 없어요. 그냥 그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추진력 없이 위로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힘이 빠지죠. 빠지겠죠. 그렇죠. 속도가 내려지겠죠. 네. 그러다 다시 떨어지면서 좀 빨라지는 건데 여하간 추진력이 없는 상태에서 급속한 상승하고 풀업이라고 하는데 풀업을 하니까 속도가 아주 빠르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격이 어렵다. 쉽진 않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예.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뭐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이렇게 네. 뭐 다층 방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뭐 네. KAMD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게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지만 실패할 리스크가 있으니까 다층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메뉴 주한미군 사드가 있고 패트리어트 팩3 MSE 그리고 20km까지는 패트리어트 팩3 CRI 15km까지는 우리 천궁2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적인 요격망을 이제 형성을 한다는 건데 실제로 이 KN-23 요격에 미국에 성공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화이트 샌즈 시험장에서 러시아 이스칸다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러시아 이스칸다르하고 비슷한 모의 미사일 풀업 기동을 하는 그것을 쏜 다음에 패트리어트 중에 최신형인 MSE형을 쐈어요. 쏴가지고 요격하는데 실제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KN-23 비슷한 것을 실제로 요격을 해본 적은 없어요, 우리는. 컴퓨터 상으로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본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군에서는 그게 요격이 뭐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팩3 MSE는 이제 로켓 모터하고 미사일 조종 날개 등을 개량해서 명중률을 높인 게 이제 특징이고, 또 중요한 게 최대 요격 고도가 팩3 중에 그 전에 형이 CRI 형인데, 그게 최대 요격 고도가 한 20km인데 이 MSA는 거의 40km 가까이 된다. 두 배 가까이 된다. 그게 이제 장점이죠. 우리도 이제 몇 년 전부터
MSE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KN23이 대형화 탄도와 열차로 이동하며 발사하는 계량형까지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길이가 10m 정도가 돼서 기존의 7.2m보다 훨씬 길고요. 또 탄두 모양을 더 뾰족하고 미사일을 실은 텔 차량 이동 발사대죠. 네. 이 바퀴가 이제 4축에서 5축으로 또 늘었습니다. 아마도 로켓 모터를 키워서 사거리 성능이 증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한미 정보 당국은 이 미사일이 고도 60km로 약 600km를 비행했고 속도는 마하 5. 그리고 이제 텔에 실려 발사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예. 또 계량형은 또 위력도 더 세졌겠죠? 네, 그렇죠. 한미 정보 당국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KN23 계량형을 2.5톤 탄두에 수백 개에서 천 개 이상의 자탄을 가진 확산탄을 장착할 경우에는 네. 직경 1km 이상에 달하는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름 400에서 500m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의 그 성주의 사드 기지 6개 발사대하고 지원 시설 등이 단 한 발로 무력화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강화된 거고요. 네. 또 우리에 비해서 좀 북한이 공군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KN23 같은 미사일을 이용해서 공군 기지를 이제 목표로 할 수가 있는데 주한 미 공군의 중추인 오산 기지, F-35 스텔스기가 배치된 청주 기지는 10발 정도면 충분히 단기간 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핵심 자산이 위협에 빠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북한이 작년 11월에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뭐 전면 파기고 선언했죠. 그리고 대남 타격용 단거리 미사일 3종 세트인 KN23, 24, 25 이걸 뭐 휴전선 근처에 뭐 집중 배치를 했는데 자 우리의 그 대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이제 창과 방패가 있는데요. 네. 모든 걸 다 막을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창 때리는 타격 능력을 이제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항하는 현무소가 있는데 이게 이제 2017년에 그 3차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서 탄두 중량이 그전에 제한이 있었는데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거운 탄두도 개발할 수 있게 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2020년에 개발이 완료가 됐고 현재는 이제 실전 배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무포는 탄두 중량이 최소 4, 5톤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마하 10 이상의 초고속으로 낙하를 해가지고 지하 24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하여서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의 주요 벙커들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능력을만 따져보면 벙커버스 중에 GBU-28이라고 있는데 이게 관통 능력이 한 6m 됩니다. 그거보다 상당히 위력이 큰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뭐 핵을 실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잘 뚫는 거는 어떤 원리입니까, 그거는? 미국이 80년대부터 개발하다가 중단한 위성 병기 중에 예. 신의 지팡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성? 네. 예. 인공위성에서 9.5톤 무게의 텅스텐 막대기를 지상으로 떨어뜨려서 그 운동 에너지만으로 목표를 파괴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 현무4의 경우는 탄두 자체의 파괴력도 똑같지만은 이 초고속 낙하를 통해서 탄두에 가해지는 운동 에너지로 한마디로 부딪히는 힘으로 인공 지진을 일으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지하시설을 이제 초토화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탄두 탑재량은 2톤쯤 되는데 화약은 많이 안 들어가 있고 대부분이 이제 무거운 금속입니다. 오. 그래서 지상에 떨어지는 순간 그 거대한 주먹이 되는 거죠. 그 위력이 어느 정도냐 근데 이 운동 에너지로 인한 위력이 전술 핵 수준인 TNT 1킬로톤 1000톤의 TNT를 터뜨릴 정도의 그 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거의 엄청난데요. 지난해 4월에 열린 제15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함대지 탄도미사일 일명 현무 4-2의 체계 개발 사업이 발표됐는데 이거는 뭐 게임 체인저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요. 이거는 뭐 가치가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뭐 게임 체인저 이러는 겁니까? 2024년부터 36년까지 이제 6,100억 원이 이제 투입이 돼서 양산을 하는데 이거는 이 아까 제가 이제 현무포 일종의 괴물 미사일 말씀드렸잖아요. 네. 현무4는 같은 계열이지만 이 탄도 중량이나 위력은 사실은 차이가 많습니다. 이게 함정에 탑재되기 때문에 네. 현무포 지상에서 발사된 현무포만큼 탄두가 크고 무거운 거는 실치를 못해요. 선박이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네. 네, 잠수함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는 선무2B라고 사거리 500km짜리 선무미사일이 있는데 선무2C라고 800km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무2B와 C를 개량, 함정 탑재형으로 개량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추정을 하고 있고요. 탄두 중량은 아까 말씀드린 선무4보다는 적은 500kg에서 1톤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진짜 사방에서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데 그거 뭐 잘못된 과장된 표현인가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무4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부풀려졌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선무4가 지상에서 발사되는 거와 함정에 탑재되는 선무4-2가 있고 잠수함에 탑재되는 선무4-4가 있는데요. 이 두 개는 지상에서 발사된 것과는 다릅니다. 4는 들어가지만 위력이나 이거는 작다.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4, 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탑재가 됩니다. 배치1에 6발, 배치2부터는 10발씩 이제 각각 탑재가 되는데 이게 원래 이제 크루즈 미사일을 탑재하려다 북한이 SLBM 개발하면서 우리가 이제 부랴부랴 SLBM 탑재하겠다고 발사관을 개조해서 넣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발사관이 기본적으로 큰 게 들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선무2B 사거리 500km짜리 그거를 이 집어넣는 형태로 이제 개발한 것으로 그런 걸로 보시는 게 이제 정확할 것 같고요. 장보고 3급 배치2부터는 10발씩 탑재가 되는데 그래봐야 배치2, 3 보통 3척씩 6척 해야 몇 발입니까? 60발이죠. 10곱하기 6. 60발이죠. 원래 선무4-5 지상에서 쏘는 것 같은 위력을 갖는다면 엄청난 전략적 의미가 있지만 선무2B와 같다면 잠수함의 어떤 전략적 가치에 비해서 조금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SLBM에 걸맞는 강력한 탄두를 개발해서 뭐 EMP탄이라든지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장착해야 된다는 이제 시각도 있는 거고요. 반면 이제 함정에 실리는 경우는 잠수함보다는 훨씬 더 많이 실을 수 있죠. 어, 그렇죠. 예. 크니까 배가. 그렇죠. 우리 정조대왕급 이지스함도 실는데요. 몇십 발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상에서 우리가 선무2를 응징 보복 전력으로 쓰듯이 마찬가지 대량 응징 보복이든 뭐 킬체인이든 이런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야, 그러면 어떤 함정에 그럼 얼마만큼 탑재가 가능한 겁니까? 올해 말에 취역할 구축함 정조대왕함 여기에 이제 24발의 현무4-2 미사일을 이제 실을 수 있고요. 또 차세대 구축함인 KDDX에는 16발을 실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 군당국은 해군이 보유 예정인 합동화력함에도 또 탑재를 할 계획입니다. 수십 발을 지금 실을 수 있는 규모인 거죠. 합동화력함은 대형 이지스 구축함 크기인 배수량 8,000톤급이고 길이 150m, 폭 20m 정도가 되는데요. 합동화력함까지 합하면 최소 200발 이상의 현무4-2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고요. 이건 이제 북한의 도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막강한 화력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함정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이점은 순항미사일이란 건 좀 제트기 같은 거잖아요, 원래. 이런 순항미사일하고 달리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상승 및 하강해서 표적에 명중할 수 있다는 거죠. 육군 미사일 사령부에서 발사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이 궤도 탄도미사일을 남쪽에서 북쪽으로만 쏠 수가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북한 남쪽의 육지는 남쪽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남한이고 북한이 북한이니까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이거 궤도가 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리고 잠수함의 경우 장점이 당연히 은밀한 장점이 있지만 공격 명령을 받아서 바로 쏠 수가 없습니다. 올라와야 되는 시간이 또 필요하고 이런 좀 단점들이 있는데 함정의 경우는 위성통신이나 이런 통신망이 일단 충실하고 그래서 유사시에 신호를 받으면 바로 이제 바다 떠 있는 상태에서 발사 지점은 동쪽에서 갈 수도 있고 서쪽에서 갈 수도 있고 어, 심지어 그러네. 남쪽에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의 대공 방어 시스템에 좀 과부하를 줄 수 있는 혼란과 그런 특성이 또 있죠. 네, 위력은 좀 적을지 몰라도 이 함정 발사, 잠수함 발사도 그런 장점이 또 뚜렷하게 있긴 하네요. 네. 그런데 현무포의 탄도 중량은 2톤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근데 KN23 개량형은 뭐 2.5톤 뭐 더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언뜻 봐도 KN23도 센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만한데 어떻습니까? 네, 요 비밀은 이제 사거리하고 탄도 중량의 그 역의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현무포 탄도 중량이 2톤이라는 것은 800km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거는 한미 미사일 지침상 최대 사거리가 800km이기 때문에 최대 사거리에서 2톤 탄두를 달 수 있다 이런 의미였죠. 사거리가 줄면 더 무거운 탄두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800km가 굳이 필요가 없죠. 우리 아, 유사시 유사시. 예. 현무포의 사거리를 뭐 300에서 500으로 줄이면 탄두 중량은 4, 5톤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고요. 예. 북한의 KN-23 개량형은 한일 당국이 450km를 비행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북한 주장은 600km를 날아갔다는 거거든요. 2.5톤 탄두를 달고 우리 군 당국 발표대로 450km를 비행했다고 보면 우리 현무4에 비해서 사실은 탄두 탑재 능력이 떨어진다. 거리를 기준으로 본다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북 주장대로 600km를 날아갔다고 해도 역시 탄두 중량은 800km를 기준으로 봤던 현무4보다는 약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현무포와 KN-23보다 세다.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정리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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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탄도 키우고 하는 것 핵탄두가 우리는 없긴 하잖아요. 우리는 네, 네 우리 비핵화 지키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무포 얘기를 한참 했는데 네. 그보다 더 센, 조금 더 센 현무5라는 것도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근데 현무5는 탄두 중량이 8,9톤.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탄두 중량이 무거운 이제 그런 미사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미사일 발사 장면이 사진이 이제 재작년에 처음으로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네. 근데 그때도 이건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미사일이 이제 솟구쳐 오릅니다. 이제 네. 근데 이게 콜드 런치 방식이에요. 우리 보통 한 런치인데 솟구쳐 오른 다음에 저 엔진 전반에서 올라가는데 발사대가 안 보여요. 유동식 발사 차량이 연기에 가려져서 네. 아 근데 좀 자연스러운데 나중에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뽀샵이라는 겁니다. 아까 그렇죠. 네. 기밀일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발사 차량이 너무 커서 이거 공개되면 안 돼서 이 뽀샵으로 이렇게 연기처럼 했다는 거예요. 이 발사 차량이 얼마나 크냐? 아,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발사 차량이 얼마나 크면 그걸 뽀샵 그러면 네, 거기서 네. 쏘는 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예. 쏘는 게 크니까 예, 차량도 예, 클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리고 상당히 크다. 예. 그 참고로 이제 이건 SNS에 다 퍼진 거고 인터넷 돌아다니기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못 보던 차 엄청 큰 차 막 뭐 지나면 이제 가끔 찍어서 SNS 올라오잖아요. 근데 예. 얼마 전에 바퀴가 8축 16개 차량 한번 찍혀서 올라온 적이 있어요. 이게 도로를 이렇게 운행하다가 운행한 게. 예. 그래서 이게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이게 이제 현무5 이동식 차량 아니냐 예. 그런 이제 추측이 돌았습니다. 예. 추측입니다. 확인된 건 아니고요. 예. 하여튼 상당히 크다. 뭐 이른바 이제 김정은 벙커가 지하 100m 이하인 걸 알려줬는데 그것도 이제 한 방에 파괴할 수 있다. 평양에서 제일 큰 건물이 금수산 의사당이잖아요. 김일성 예. 김정일 시신이 있는. 근데 이제 그거 무지하게 커요. 근데 그것도 한 방에 날릴 수 있다. 이제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까 원 선생님 말씀하신 탄두 중량과 거리 역의 트레이드 오프라고 역의 상관관계가 있죠. 이 탄두 중량을 줄이면 3,000km 이상. 3,000까지 가는 거예요? ICBM 정도는 아니지만 네. IRBM이 3,000에서 5,500 얘기하는데 네. 그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은 이 셔브5 고인원 미사일을 공개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들 이제 마니아들의 관심은 발사 차량이 어떻게, 얼마나 크냐, 어떻게 생긴 거냐였는데 참고로 셔브5는 안 나왔습니다. 예. 예, 보안 때문에 안 나왔고, 보다 낮은 단계, 예, 급의 이제 고인원 미사일이 등장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예, 드립니다. 예. 나라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도 알 권리도 중요합니다만 다들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일단 그런데 많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이 만들어야 돼. 양산 계획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공식 발표는 안 됐고요. 근데 이제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작년 말쯤부터 그 모 공장에서 이제 현무5도 이제 양산에 들어간 거 아니냐. 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 마음 같아서 한 100발 이상 대량으로 이렇게 양산을 해야 북한과 김정은이 쫄아가지고 예. 도발을 못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기대하는데 그렇게 건의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걸 많이 양산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정부와 군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 기대치에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수십 발 이상 양산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네. 대북 억제력이 생길 만큼 좀 네. 양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전은 버튼 눌러서 단 한 발의 미사일로 적국을 괴멸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버튼의 전쟁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미사일 주권이야말로 한 나라의 국방력의 척도를 상징하는 만큼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방사포 제가 무섭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솔직히 위협적이죠. 네. 마찬가지로 지금 KN-23 같은 경우는 사거리나 이런 걸 봤을 때 완전히 우리를 겨냥한 그런 미사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ICBM을 만든다, 뭘 만든다 했을 때는 ICBM을 우리한테 쏘겠느냐라는 뭐 거리상 뭐 여러 가지 특성상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 경우에는 뭐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를 향한 위협이라는 그런 실감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도 기술과 양산 능력 이런 것들을 같이 계속 갖춰갔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종전에 옛날에 북한 스커드 노동 우리 많이 얘기했던 거 이제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아,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KN-23이라든지 24, 25 이런 이른바 고체 연료 단거리 미사일 그다음에 초대형 방사포 들어서면서 이게 이제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특징 중에 하나는 고체 연료 즉각적인 기술적인 발사가 가능하다. 또 하나는 정확도가 엄청 높아졌다. 옛날에 스커드 노동은 이게 미사일이라고 하기 창피할 정도로 정확도가 떨어졌는데 이제는 거의 정확하게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위협의 수준이 달라진 거죠. 네. 거기다 이제 전술핵 탄두까지 달 수 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방어 및 방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막는 거로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펀치를 강화해야 돼요. 선무 4, 5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핵을 가지면 좋지만 북한전 핵 갖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그 차선책으로 재래식 무기 중에 어마무시한 거를 적극 개발해서 네. 예, 잔뜩 만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세금 내고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오늘 본게임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OTT 웨이브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M.S.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웬만하면 잔뜩 만든 말씀은 많이 안 드리는데 이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너무 힘줘서 얘기한다. 어마어마시야. 정말 한번 파이브 기대하세요. 차량이 그거죠. 어떻게 얼마나 크길래 이게. 저도 몹시 궁금하네요.